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만 남아있죠. 이 손가락은 수소음심경이라는 경락의 영향을 받는데요. 뇌와 마음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뇌와 마음. 이 수소음심경에 병이 생기면 특히 마음 영역에 주로 이상이 나타나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이 반듯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거나 휘었다는 것은 심경의 흐름이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중년 이후에는 이게 다들 뭐 심적으로 우리가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내 손가락도 휘어 있고 이게 마음도 힘들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저도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손목 안쪽 주름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온폭 들어간 위치가 바로 신문혈이라고 합니다. 신문혈? 그러니까 정신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래서 신문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기를 자주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대뇌피질 기능을 조절해서 긴장과 불안과 흥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촬영을 오면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 신문혈을 중간중간 이렇게 지압했을 정도니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강을 잘해주고 계시군요. 차분하게 선생님께서.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될 때는 눌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정신이 좀 집중이 되고 이렇게 차분해져요. 그러면 이 오장육부와 연결된 손, 이 손을 자주 만져주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좀 되나요? 물론입니다. 손에는 내부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손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